오늘도 우리의 복돌이는 뭔가 혼자 분주합니다. 최근에 조금 어려운 부탁을 받았는데요. 자신의 옆집에 사는 달팽이 암수 두 마리가 곧 결혼식을 올린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연륜이 있는 자신에게 결혼식 주례를 의뢰를 했는데요. 네, 바로 보이는 이 커플이죠. 이 달팽이 두 마리가 다음 달에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. 지금은 혼수 문제로 조금 다투고 있는 것 같은데요. 팽다리는 팽순이에게 여러 가지 혼수를 해오지 말고 일단 85인치 대형 TV 하나만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. 하지만 팽순이는 TV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, 자신은 세탁기와 믹서기를 가져오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. 과연 둘의 의견 차이는 언제쯤 좁혀질까요? 과연 여러분들은 이 둘이 신혼생활을 할때 85인치 대형 TV가 더 필요할까요? 아니면 세탁기와 믹서기가 더 필요할까요? 그건 정말 그 누구도 쉽게 대답을 할수 없을 것 같은데요. 저는 최대한 이두 마리가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영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 지금 두 마리는 맛있는 청경채도 먹지 않고 사랑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. 두 마리가 빨리 화해하기를 바랍니다.